네, 안녕하십니까. 이셰프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설원에 있는 한탄강 수상절리 3.6km 완주하고 오는 길에 포천에 있는 수중갈비 유명하다 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기다 예약해놓고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먹으려고 관광차로 약 40명 여기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셰프가 바깥에 전경을 찍고 있어요. 바깥에 수중갈비집 바깥에 전경을 찍고 있고요. 그 안쪽에는 이제 관광차가, 여기는 지금 승용차 되는 앞에고 입구고요. 이 건물 뒤쪽으로는 관광차 여러 대가 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또 식당 안에는 노래방 시설이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드리겠습니다. 식당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는 입구고요. 이쪽에는 예약 사무실입니다. 예약 사무실, 여기는 예약만 받는 그런 식당이에요. 예약만 받으시고 일반 손님은 평소에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요일이라서. 지금 일요일날 제가 왔거든요. 일요일이라서 전부 다 예약손님밖에 없습니다. 예, 다 관광차로 오고 상당한 인원들이 와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뭐 식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동이 여러 동으로 거의 가옥식으로 돼 있는데 여러 동으로 돼 있어요. 예, 앞으로도 보이다시피 여러 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동으로 돼 있었고 이게 전부 다다 여기 뺑들어 다 식당입니다. 이거. 전부 다 식당이고, 예, 이거 다 식당이 보이죠? 관광차 보이죠? 이 앞으로 전부 다, 예, 관광차들이 이렇게 뒤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 앞에는 승용차들 빠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뭐, 생각보다는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신인들은 이런 데 뭐, 자주 오시겠지만, 저는 뭐, 처음 왔어요, 사실. 뭐, 우리 회원님이 추천해서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축구장이나 뭐 연못도 호수도 상당히 커요. 호수도 이렇게 꽃도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이게 이제 호수인데요. 지금 멀리서 찍는 겁니다. 멀리서 찍고 지금 앞쪽으로는 제가 못 가고 있는데요. 이 호수가 쭉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 선임 이건 다른 방이지만 이렇게 선임들이 꽉차 있어요. 여기 축구장. 축구장 이렇게 돼 있고, 족구장은 저쪽에 돼 있고, 보이시죠? 이렇게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의 식당입니다. 저도 자영업하고 있지만, 이런 식당을 뭐, 운영하기에는 뭐,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식당입니다. 이렇게, 여긴 연못입니다, 연못. 연못, 예, 식당 연못이에요. 이게 호수라고 그러는데, 근데 뭐, 수중갈비라고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수중에 있는, 그 집이 수중에 지어 있다. 그러니까 수중갈비.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십시오. 이게 저희는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예약을 했어요. 네, 여기 우리 관광차 한대한 40명 우리 회원 40명 예약돼 가지고 지금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음식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야, 호수가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이런 식당 뭐 흔치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포천이고 하더라도. 너무 멋져요. 예, 가을이 오면 더 멋질 것 같긴 하네요. 예. 예, 여기는 이제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식사, 수중갈비를 주문해서 40인 주문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먹으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중갈비. 예, 여기 소고기예요. 돼지고기 아닙니다. 소고기 수중갈비 40인분 주문했고요. 또 추가 주문해야겠죠. 예, 우리 회원님들하고 약 40명. 예,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 중입니다. 어떠신가요? 뭐 직접 제가 바짝은 못 찍겠더라고 식사하시는 중이라서 바짝은 못 찍겠고 이렇게 카메라만 대가지고 이 셰프가 찍었습니다. 자, 이 셰프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유치님들 감사합니다.